예, 그래서 아까 앞에 쪽에서 제가 설명을 하다가 요거를 끝까지 설명을 그냥 안 했던 것 같은데, 얘는 그냥 계산을 해보면 쉽게 나와요. 2차원에 대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얘가 이거잖아요. 근데 앞에 컬을 취했으니까 컬이 이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럼 둘이 어차피 같은 항이잖아요. 편미분이긴 한데 순서만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얘는 자동으로 0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텐셜 유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비점성 유동은 자동으로 비회전이다 라고 식이 정리가 되죠. 이건 2차원 유동에 대한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은 3차원 유동에 대해서 컬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포텐셜 유동이라고 해서 3차원에서 이로테셔널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푸사이라는 걸 들고 와서 이제 스트림 펑션이라는 걸 얘기를 할 거예요. 벨로시티 포텐셜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응되는 보조적인 개념으로 스트림 펑션이라는 개념을 들고 옵니다. 스트림 펑션은 그냥 우리가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 만족하는 푸사이가 있다면은 걔를 스트림 펑션으로 해주자라고 정의를 했고, 실제로 어떤 속도장에 대해서, 2차원 속도장에 대해서 벨로시티 포텐셜을, 푸사이를 그려놓잖아요. 그러면 스트림 펑션은 식을 보면은 예상할 수 있듯이 항상 직각으로 나옵니다. 같은 벨로시티 포텐셜 값을 가지고 있는 그걸로 그은 등고선에 대해서 항상 수직으로 나와요. 이런 성질을 갖게끔 우리가 일부러 정의를 이렇게 해줬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스트림 펑션에 대해서, 스트림 펑션으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유동에 대해서 컨티뉴이티를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식이 이렇게 전개되니까 어쨌든 0이죠. 식 어디서 본것 같아요? 앞에서 이로테이셔널 플로우 할때 우리가 벨로시티 포텐셜의 컬을 취한 게 0이 된다 라고 보였던 거랑 식 구성이 똑같죠. 식 구성은 똑같기는 한데, 이식 자체는 볼티시티 계산하고는 뭐별 연관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식 자체는 컨티뉴이티에 대한 식이지, 이거에 대한 식이지, 이거 자체가 뭐 볼티시티에 대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를 하시면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았는데 서로 물리적인 컨셉이 아예 다른 애예요. 얘는 지금 포텐셜에 대해서 컬을 취한 거고, 얘는 식 자체는 컬을 취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스트림 펑션이라고 정의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다이버전스를 구했을 뿐이죠. 어쨌든 컨티뉴이티는 만족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줬을 때, 그 다음에 볼티시티를 스트림 펑션에 대해서 진짜로 계산을 해볼 거예요. 이거랑 똑같이. 부인은 얘를 갖다 쓰면 되겠죠?
다음에 U는 여기에 있네요. 그럼 식이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벨로시티 아니 스트림 펑션에 대해서 스트림 펑션에 대해서 개로 표현될 수 있는 유동장에다가 컬을 취했더니 벨로시티 포텐셜로 표현하면은 당연히 0이 되는 거예요. 이 로테이션을 풀러온 건 알겠는데 스트림 펑션에 대해서 계산을 했더니 컬이 얘가 나왔어요. 얘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 유동이랑 이 유동이랑 다른 유동 아니죠? 같은 유동이죠. 그러니까 비회전인 거는 똑같아요, 둘이. 비회전으로 똑같기 때문에 얘는 비회전 유동에 대해서는 0이 반드시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뭔가 잘 구분이 안 될 것 같은 이상한 개념 두 개를 들고 와가지고 식도 비슷하게 쓰고 있는데 얘는 틀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이고 질량 보존이기 때문에 유동에 대해서 반드시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비회전 조건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거예요. 지금 비회전 조건에 대해서 얘가 성립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둘이 뭐 완전히 다른 유동이 아니에요. 같은 유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에 얘면은 얘로 표현되는 유동이면은 여기에 집어넣으면 얘는 당연히 0이니까 이게 아까 이게 돼서 얘도 반드시 0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애초에 얘는 지금 정의된 게 2차원 유동에 대해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2차원에 대해서 얘는 컨티뉴이티이기 때문에 포텐셜이 라플라스 이퀘이션으로 나타난다. 이런 이 형태로 있는 게 라플라스 이퀘이션이에요. 속도 포텐셜이 라플라스 이퀘이션으로 나타난다라는 거는 2차원이든 3차원이든 무조건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질량 보존이기 때문에. 근데 얘가 0인 거를 만족하는 그러니까 스트림 펑션에 대한 라플라스 이퀘이션이 성립되는 경우는 언제냐면은 속도장을 얘로 스트림 펑션에 대한 함수로 정의할 수 있을 때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스트림 펑션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게 식 보면은 2차원 유동일 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속도 포텐셜에 대한 거는 기본으로 다 성립을 하지만은 속도 포텐셜의 라플라스 이퀘이션은 얘는 2D든 3D든 다 성립은 해요. 근데 얘는 2D에 2D에 비회전 유동일 때만 성립을 한다라는 차이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근데 우리가 만약에 2차원 유동만 다루겠다라고 하면은 둘 다 맞겠죠? 둘 다 만족하고 거기에 대해서 풀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두 개는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책에서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까봐 그레디언트랑 다이버전스를 직교좌표랑 그 다음에 극좌표 폴라 코디네이트라고 해서 극좌표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좀 써놨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 내용을 그 2차원 극좌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전개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보고 따라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쪽은 사실 식 전개가 대부분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짧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합쳐서 이게 지금 2차원 유동에 대해 성립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2차원 유동에 대해서 지금 요거 요거가 성립한다고 해서 주로 본 거는 직교좌표계에 대해 했죠. 그러면 극좌표계에 대해서 하는 거는 제가 3쪽에서 극좌표계에 뭐 다이버전스 아니면은 그레디언트 구하는 식을 알려드렸으니까 그걸 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실제로 풀어봤을 경우에 대한 얘기거든요.
실제로 풀어본 경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카르테지안이라는 게 직교좌표란 뜻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포텐셜 유동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나오고 플라나 실린드리컬이라는 거는 유동이 어떤 평면상에서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걔가 평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여기서는 칠판에 수직인 방향으로 튀어나오는 유동도 다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Z방향으로 변화가 없는 그런 유동이겠죠. 실린더 코디네이트에서 원통 좌표계에서 Z방향, 원통의 길이 방향으로는 변화가 없는 좌표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Z방향 성분을 고려할 필요가 없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 써져 있기 때문에 뭐 구태여 이거 하나하나 다 보이는 거는 여기서 다루지 않을게요. 유동이 뭔지만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축대칭인 좌표계거든요. 그러니까 원통형으로 유동장이 있다면은 두 번째 거는 유동장을 이렇게 잘라 가지고 봤을 때 원통형 유동장을 중간을 잘라서 봤을 때고 엑시시메트릭은 축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니라 이 원통을 포함해서 이렇게 잘랐을 때예요. 그러니까 원통이 있으면은 걔를 원통의 길이 방향으로 잘랐을 때 이 유동장이나 서로 다 똑같은 모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통을 중심으로 회전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 원통에서 다 퍼져 나간다거나 같은 방향 사방으로 그런 유동이 지금 축대칭 유동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다 하고 있는 얘기는 3차원 유동을 전체를 다룰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스트림 펑션이라는 것 자체가 두 개의 유동 방향에 대해서만 유동 성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있는 유동이거든요. 근데 두 가지 성분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한 가지 성분은 유동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0이라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직교좌표계에서는 X랑 Y 방향 유동 성분만 있어요. Z는 고려를 안 해요. 그 다음에 원통좌표계인데 평면상, 그러니까 원통좌표계를 평면으로 딱딱 잘랐을 때 걔도 R하고 세타 방향만 있죠. Z방향이 없어요. Z방향은 변화가 없다고 봐요. 축대칭 유동에서는 R하고 Z방향만 변화가 있기 때문에 세타 방향이 이렇게 가는 방향이잖아요. 요 방향 유동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어디를 자르든 간에 R이랑 Z 성분으로 나오는 평면에 대한 유동 성분만 있는 그런 조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포텐셜 유동을 스트림 펑션이랑 함께 적용할 수 있다라고 여기에서 정리를 해놓은 거죠. 잠깐 잘랐다 할게요.